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게일 기어스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트만 기타의 GA 바디, 그리고 사운드 포트가 있고 베벨이 있는 굉장히 예쁘게 생긴 두 기타를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AC522CE GB 그리고 AC722CE 이 두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일단은 외관을 얘기하기 전에 이스트만 같은 경우가 OM과 D바디로 해서 나오는 이제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있고, 네. 이제 GA바디로 해서 나오는 뭐 GA나 GC바디로 해서 나오는 AC 시리즈가 있다라는 거, 네. 네,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5번대고 얘가 7번대잖아요. 네. 이제 테일러 기타의 5번대, 7번대 생각하시면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도 5번이 이제 뭐 상판은 뭐 유러피언이나 아니면 뭐 시트카나 뭐 고거에 뭐 축구판 마호가니.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인디안 로즈도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22C 같은 경우는 상판은 이제 유러피언 스프루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유러피언 스프루스. 이 기본적으로 뭐 5, 6, 7, 8, 뭐 9번대까지 전부 다 유러피안 스프루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이스트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축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대이기 때문에 마호가니. 요거는 7번대이기 때문에 로즈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로즈우드 결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 너무 좋죠. 촘촘하니군요. 완전 촘촘하고 되게 좋은 로즈우드를 선별해 사용했어요. 잘 빠졌다. 일단 네, 그거부터가 일단 합격. 요거 같은 경우가 아까 522C의 G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내추럴 색깔도 있는데 요 GB는 이제 골드 버스트. 굉장히 예쁘죠. 되게 잘 색깔을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색깔이 이제 뭐 투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느낌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잘 뽑았어요. 그리고 요 이제 칠둘둘 같은 경우도 요 색깔은 이제 내추럴 색깔인데 요거 말고 이제 다코다 페이드라는 색깔이 있어요. DF 칠둘둘 CDF라는 모델이 있고 지금 뭐 가장 특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암레스트 베벨 암레스트. 오늘 요 바인딩이 마호가니로 쓰여졌는데요. 마호가니 바인딩이랑 똑같은 이제 마호가니를 썼어요. 맞췄구나. 네네, 깔맞춤을 좀 했고 칠둘둘 같은 경우도 로즈우드.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되게 잘, 이것도 잘 만들었네.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고급지다. 여기에 이제 사운드 포트가 되어져 있다는 거. 예, 두 모델 다 사운드 포트가 되어 있어서 모니터링, 이게 연주할 때 딱 이제 연주하다 보면 이 여기로도 사운드가 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연주 소리를 어느 정도 여기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장점으로 되어져 있고. 네. 요 옵션이 사실은 굉장히 막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고가 기타들 하이엔드. 그러니까 뭐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소규모 공방에서 보통은 많이 썼던 옵션이에요. 또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일단은 헤드머신. 네. 여기도 그렇고 오둘둘도 그렇고 출둘둘도 그렇고 이게 골드 색상의 고토 헤드머신이에요. 고토. 예, 메이드 인 재팬 고토 헤드머신. 헤드머신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탑 레벨에 있는, 전 세계 탑 레벨에 있는 브랜드이고, 물론 510Z의 21대 1 버전은 아니지만 SG301이라고 이제 뭐 요것도 18대 1로 18대 1이면 뭐 충분하죠? 네, 사실은 뭐 여기서 굳이 뭐 막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요거 그냥 쓰시면 되는. 약간 원래 이제 100만원대나 100만원 근처에 있는 기타들이 다른 거 다 좋은데 헤드머신 아쉬워서 뭐 돈 막 15만원, 20만원씩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네,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제 오둘둘이나 칠둘둘이나 플랫보드에 이 지판에이랑 헤드에 이제 로고 이제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허리케인. 예, 허리케인 펄. 이제 그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풍처럼 보인다. 네네네, 약간 태풍같이 우리가 일기예보 보다 보면은 약간 고기압 저기압 설명할 때 약간 그런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되어져 있고, 여기 사운드홀 같은 경우도 네. 사운드홀의 로젯이 이제 굉장히
나무 색깔, 좀 진한 나무 색깔로 사용을 해서 아마도 로즈우드나 뭐 그쪽 계열 나무 같아 보이는데 그래 보이네요. 네, 그런 나무를 썼고 여기 이제 상판 탑 퍼플링에 아까 이제 진한 뭐 핑크색이랑 청록색 고개 들어간 것들이 여기에도 이제 줄줄이 양쪽으로 싹 들어가 있고 이 오둘둘 같은 경우도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화이트 블랙은 아니지만 좀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블랙 두 줄로 이렇게 좀 싹 돌려져 있어서 좀 네 그냥 깔끔하고 나무의 느낌이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버스트 컬러랑 일체감을 위해서 네네 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딱히 뭐 진짜 뭐 저희가 뭐 좀 마이너한 부분을 찾거나 단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따로 막 뭔가 이렇게 흠 잡을 게 없어요. 네, 없네요. 네. 또 한 가지 지판이랑 브릿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에보니를 사용을 했죠. 양질의 에보니를. 네, 에보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 건 이 오둘둘 시에는 사실 요기타에는 아직 적용은 안 되어져 있는데 여기 칠둘둘 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사운드 포트를 통해서 보면 부르주아 기타랑 똑같은 방식의 넥 조인트가 되어져 있어요.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이 바디하고 넥 있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딱 관통해서 조이는 그 볼트가 하나 있고 네. 윗부분에도 이제 윗부분에도 딱딱딱딱딱딱 해서 작은 볼트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쪽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딱 기타로 봤을 때 이쪽이랑 이쪽 네 이렇게 둘 다 이제 딱 꽉 잡아줘가지고 이제 볼트 온 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디의 울림을 최대한 잘 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 부르주아 기타도 이제는 이스트만 기타에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교류가 드디어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사실 또 일부 20번대 모델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번대 모델들도 이제 부르주아 기타의 그 넥 조인트 그 방식의 기술이 이미 적용이 됐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기술 교류와 기술 제휴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스트만은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질 거다. 마감도 점점 좋아질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아마 계속 해나가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시고 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우쌤, 네. 연주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확실히 그 기존의 트레디셔널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맞아.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모던한 사운드 쪽으로 길을 잡지 않았을까 네. 근데 막 너무 모던하다고 해서 막 엄청 밝고 쨍하고 이러지는 않죠. 플랫하고 이렇지는 않고 네. 네. 이스트만의 그런 다소
약간 와일드한 아, 그런 네. 뉘앙스도 어느 정도 아하. 잘 표현이 되고 있고 네. 요 그 아까 브루주아 방식의 넥 조인트 네. 때문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와, 이 친구는 성량이 그냥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플을 치는데도 처음에 탁 쳤다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하. 조금 더 이렇게 살살 아하. 네, 쳐야만 했던. 근데 제 생각에도 확실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판이 이제 유러피언 스프루스 썼잖아요. 유러피언 스프루스 하면 이거를 이제 벨톤. 벨톤이라 하면 이제 종을 딱 쳤을 때 댕 하는 것처럼 울림의 배음이 부앙 하고 이제 서스테인드 길고 굉장히 배음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좋은 유러피언 스프루스를 사용했어요. 상판 네. 등급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수질선이 자글자글하거든요. 얘도 여기도 지금 굉장히 촘촘해요. 그쵸? 굉장히 촘촘하고 옆으로 수질선이 자글자글해요. 되게 이렇게 좁아요. 넓지 네. 않고. 굉장히 좋은 나무를 썼고 또 이제 성냥에 또 일조를 하는 게 아까도 저희가 칭찬을 했지만 축구판 나무. 축구판의 나무가 로즈우드가 이거는 거의 뭐 하이엔드 기타에서도 거의 뭐 6,700만 원대나 사용할 만한 로즈우드예요. 제가 정말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6,700만 원대, 1,000만 원대 기타도 많이 팔아봤고 지금도 팔고 있지만 이 정도 로즈우드면 거의 6,700만 원대 기타에도 써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그 정도 등급이에요. 물론 이스트만 내에도 뽑기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이스트만이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특별히 이 기타가 좀 더 뽑기가 잘 된 건지 로즈우드 겨울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미쳤습니다. 네. 이게 브루주아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좀 네. 목재에 대한 부분도 그런 네. 부분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재도 같은 목재상에게서 이제 사온대요. 아 원래 개별로 네. 했었는데 물론 뭐 등급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게 원가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기타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결이 좁고 쫙쫙 뻗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축구판이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량이 딱 때렸을 때 앞으로 빵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량과 댐핑감 그리고 울림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촘촘한 로즈우드에서 나온다 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렇고 지금 저도 느끼기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판이 유러피언이다 보니까 배음이 굉장히 좀 좋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고 이스트만 자체가 일단은 트레디셔널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이 GA 바디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울림이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풍성하다. 알맹이가. 네, 네 풍성하고 그리고 좀 뭐 저음도 굉장히 좋고 배음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서스테인도 굉장히 길고 다만 이제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조금 더 약간 트레디셔널한 진짜 사운드 아, 맞아요, 맞아요. 쪽을 추구한다면 얘네는 완전 밝고 완전 까랑까랑한 모던은 아니고 그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모던한 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릭서 스트링이 껴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다리오 XT 스트링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샤방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엘릭서. 뭐 엘릭서를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할 거다. 받쳐줄 수 있는 기본기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도 살펴봤지만 뭐 사실 뭐 마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깔 게 없어요. 뭐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스트만이 뭐 마감은 그러니까 소리는 좋은데 마감이 조금 아쉬운 기타 아...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루주아를 인수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아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해서 네 그렇고 확실히 요거는 이제 로즈우드이다 보니까 좀 더 기름지고 맞아, 좀 맞아요. 단단한 묵직한 네. 느낌이 있고 얘는 마호가니이다 보니까 좀 더 담백하고 좀 더 이제 스트럼을 해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좀 빠지는 느낌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저음도 있고 무게감 있는 네 그런 소리 좀 더 빵빵 터지는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722C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스트만 기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스트만 기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